오빠 왜 그래? 미안하다. 무슨 일이야? 혹시 너 윤재 오빠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이게 다 너 때문이야!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? 고달순, 넌 내 모든 불행의 화근이야! 무슨 일인지 알아듣게 얘기 못해? 이건 나? 고문 다 아시죠? 고문과 말씀해 주세요. 아, 저 그게 실은... 너랑 정윤재 간첩으로 신고한 게 홍주야. 뭐라고요? 고모 말이 사실이야? 그래, 사실이야. 사실이면 니까짓게 뭘 어쩔 건데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이따위는 일어나지도 않았어! 웃기지 마. 이건 순전히 네 감정 하나 주체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. 네가 내 마음을 알아? 내가 윤재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! 그래서 그런 짓을 했어?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? 너만 아니었으면 우린 행복할 수 있었어. 네가 다 망친 거라고! 아니, 넌 내가 아니었어도 윤재 오빠랑 절대 안 됐을 거야. 왠 줄 알아? 넌 사랑과 집착도 구분 못하는 철부지니까. 야! 고달사! 까불지 마. 나 예전에 고달순 아니야. 나 송인의 딸 하는 소리야.